여보. 어. 뭐 하는 중이야? 이거. 이게 613호 처방전이고요. 이게 615호 처방전. 여긴 주사랑 약이 처방이 됐는데 여긴 주사가 처방이 안 됐네요. 아, 이 환자 오늘 주사 없어요.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세요. 네, 수고하세요. 수인 씨. 그 머리 핀 듣고 싶지 않아요. 하지마. 미란이하고 재하 씨 만난 날은 내가 좀 심했어. 미안해. 그리고 머리핀 고마워. 잘 자. 사랑이 실수가 없는 겁니다. 사랑 그 자체만 있는 거죠. 너무 멋있지 않니? 여자의 고백을 무한하지 않게 받아들이는 그 배려, 그 사랑. 그래, 그건 배려로 가능한 게 아니야. 그치? 사랑이야. 맞지? 맞지? 아, 방 선생님. 달 밝은 밤에 그대는 누구를 생각하나요? 잠이 들면 그대는 무슨 꿈 꾸시나요? 아저씨, 깊은 밤에 홀로 깨어 눈물 흘린 적 없나요? 소연 씨가 나를 좋아해 준다니 고마워요. 그대 생각하다 보면 모든 게 궁금해요. 모든 게 궁금해요. 소연아. 어, 왜? 네 눈이 왜 그렇게 슬퍼 보이니? 너 누구 좋아하는 사람 있지? 그치? 에이, 아니야. 아닌데 뭘. 겉도 아주 푹 빠졌는데 뭐. 누구야? 정선생? 이선생? 방선생님은 설마 아니겠지? 또 양수가 흐르면은 병원으로 바로 오셔야 돼요. 그럼 수술해야 되나요? 꼭 그렇지만은 않고요. 작은 경부가 잘 열리고 또 아기 상태만 좋으면은 자연분만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혈압이 중요하니까 머리가 아프거나 또 눈이 침침하면은 바로 외래에 오셔서 검사 받으셔야 돼요. 네. 이거는 처방전이고 아기 사진이에요. 예. 네, 안녕히 가세요. 네, 안녕히 가세요. 네. 네. 이번 주 수술 스케줄이 어떻게 돼요? 화요일하고 목요일인데요. 그래요? 스케줄 좀 조정했으면 좋겠는데. 잠깐만요. 네? 네? 재현 씨하고 미란 일을요? 네, 알았어요. 미안해요. 자기야? 엄마하고 아빠가 전화하고 오셨는데 오늘 재하씨하고 미련이 불렀대네. 중대 발표가 있으시다고? 중대 발표? 우리도 빨리 들어오라시는데. 그래? 알았어.